투어 속속 투어 부산 속속 속속 자, 투어 내가 가고 싶은 부산 내가 부산 궁금한 부산 속속 우리 부산을 속속들이 속속 느낄 수 있게 쏙쏙 골라드리는 부산 속속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김나실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속속 투어 네, 김나실 리포터. 네, 반갑습니다. 계속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셔서 제가 웃음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게 그 유명한 아카펠라라고 하는 거죠. 네네. 제가 뒤에서 비트를 넣고 김준 씨가 랩을 하고. 네. 자, 오늘은 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네. 일단 신발 얘기를 쭉 저희가 퀴즈를 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늘 참 부산이 자랑거리가 참 많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하면 또 신발이 유명했다는 오래된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신발이 유명했다는 네. 거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산 중구 개금동의 한국 신발 박물관입니다. 신발 금동의 신발 박물관이요. 네, 맞습니다. 네. 옛날 신발부터 해서 신발의 과정이 그렇게 다 전시가 되어져 있는 박물관. 그렇죠. 저 개금 진구 개금동에 살았는데 부산 진구. 저도요. 우리 어릴 때. 근데 원래 그 신발은 단감동 쪽이 유명했거든요. 그때는. 네. 네. 자세하게 소개를 들어보죠. 네. 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만 있는 이 신발 박물관이거든요. 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추억거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젊은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부산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한국 신발관이 개관을 한 게요. 그 얼마 안 됐어요. 네. 아, 네. 작년 2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안 됐네요. 네. 아직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요.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그 같은 이름의 중국 음식점이 더 유명한 곳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그곳이 더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아직.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1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서 다녀와 봤거든요. 한국 신발관의 사업지원팀 백일현 팀장의 설명부터 들어보시죠. 신발관은 신발 문화와 비즈니스가 같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입니다. 그래서 전시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홍보도 가능하고 그래서 신발에 관련되는 문화와 비즈니스가 한 곳에 집약해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또 기업인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이 신발의 메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부산 시민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신발에 대한 향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메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거나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국적으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박물관 겸 홍보관 형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체험 행사라든지 전시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게끔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어떤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시민들이 신발관에 방문을 하시면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거리를 같이 즐길 수 있게끔 운영을 할 겁니다. 야,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신발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호기심도 생기는데요. 그래요. 진짜 신발하면은 우리 부산 정말 유명했었잖아요, 예전에. 유명하죠. 그렇죠. 이 정말로 부산이 신발하면 떠올랐던 시절이 네. 1920년부터 90년대 사이라고 하죠. 네. 전국에서도 유명한 공장들 아까 이야기가 막 나왔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 신발 공장에서 일하셨던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도 어릴 때 추억이 좀 많아요. 신발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신발 공장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이런 역사를 기념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니까 신발 박물관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신발이 네. 신발 산업이 부산에서 떠오르게 된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부터요. 요즘에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한 신발 제조까지 네.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게 잘 꾸며져 있는데요. 아, 특히 눈으로 보고 만지고 또 신어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그렇군요. 나라별 전통 신발도 있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신발의 역사 중에서 오늘의 정답이죠. 지금 공개해도 되나요? 네, 공개해 주십시오. 네네. 오늘 퀴즈의 정답 바로 고무신. 고무신을 신고요. 추억의 신발 광고도 보면서 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습니다. 네. 신발 광고도 있어요? 고무신? 네. 그 옛날 추억의 광고들도요. 아. 그대로 재현을 해두셔서. 아, 그래요? 재밌겠네요. 네, 그 향수를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장소입니다. 가족들하고 고무신 이제 같이 신고 네. 옛날 이야기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저 해봤어요. 가서. 아, 진짜? 네. 고무신 멀리차기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면 꼭 보고 와야 된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꼭 체험해봐야 되는 시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한솔 안내 담당자의 목소리로 설명 들어보시죠. 한국 신발관에 오시면 눈여겨봐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발은 균형 능력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자신의 몸이 균형을 측정해주고 자신의 발 모양, 평발인지 정상발인지 까치발인지 분석해주는 기계가 있고요. 자신의 걸음걸이를 파악해주는 걸음걸이 측정하는 기계가 러닝머신처럼 생겼는데 여기 위에 올라오셔서 평소에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면 발 모양도 정상발 모양인지 발의 압력이 어떤지도 나오고 이제 걸음걸이가 일자 걸음인지 팔자 걸음인지 안짱 걸음인지도 분석을 해줍니다. 유명인들의 신발이 전시되어 있는 코너에 영화 1987에서 강동원 씨와 김태리 씨가 신으셨던 신발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한열 열사께서 신으셨던 신발을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복원을 해서 영화에서 촬영을 하고 이쪽으로 기증을 해서 전시해 놓은 신발입니다. 한국 신발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발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진짜 특이한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 모양하고 걸음걸이도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아, 사실 저도 가기 전부터 꼭 체험해보고 와야지 했던 시설인데요. 네. 이 신발관 1층 전시실에 가시면 네. 발 형태 검사라고 해서 딛고 서면 발 모양과 자세를 볼 수 있는 기계가 있고요. 네. 또 바로 옆에 러닝머신이랑 똑같이 생긴 기계가 있는데요. 네. 러닝머신 올라타듯이 자연스럽게 걸으면 이 걸음걸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균형 능력이 있는지 자세는 얼마나 바른지 그런 신체의 균형 자세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시설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특별하죠. 다른 곳에는 이렇게 돈 내고 그런 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무료로 말이죠. 아니 김나실 리포터는 어떻던가요? 자세가 좋던가요?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졌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틀어졌으면 앞으로 왼쪽으로 틀어야 되겠네요. 운동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제가 직접 체크를 해보지 않았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세를 모르니까. 네네. 저는 신발이 바깥쪽만 이렇게 닳던데. 아, 그것도 네. 걸음걸이에 뭔가 네. 이상이 좀 있겠죠. 그렇게 달린 경우에는 발 모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기계를. 네.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요. 네. 또 오늘날 이 신발 산업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전시관 안에 이 3D 프린터, 네, 네. 또 3D 스캐너, 어하. 게다가 자동화 로봇으로요. 신발이 만들어지는 공정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네. 또 이왕 가는 거. 득템을 좀 하고 올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이 창업자들과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폴짝 센터가 개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폴짝이라는 건 이렇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그거 아닌데. 맞나요? 네. 근데 폴짝 그 폴짝 뛸 때 그거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뛰어보자. 팔짝인가요? 아니, 폴짝이죠. 팔짝은 좀 그렇구나. 네, 그 폴짝이 맞고요. 아무튼 네. 이 폴짝 센터가 개소를 하면서요. 이 상설 프로그램들이 개최가 돼서 나만의 신발 만들기 체험이 가능해졌어요. 네. 전문적인 그런 도구들, 뭐 레이저라든가 또 굉장히 전문적인 페인팅 도구들을 이용해서요. 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신발을 디자인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부산의 기업들이 만든 아주 다양한 신발들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디쯤 개금동 어디쯤에 있나요? 네, 정확한 주소는요. 백양대로 277번지인데요. 네. 백양대로 따라가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신발관으로 가는 시내버스도 많기 때문에 방문하기는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유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요. 네. 주말에 보통 이런 곳에 방문을 많이 하실 텐데 일요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일요일 쉬군요. 그래서 토요일을 이용하셔야 아마 제대로 체험도 하시고 즐거운 네.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곧 봄이 되면요. 더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들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한국 신발관에 가보셔서 건강도 챙기고 추억도 함께 챙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중국집 아닙니다. 네. 그 우리 0347의 종자도 네. 일본 기술 들여와서 이걸 만들기 시작한 후로 한동안 부산이 전 세계 신발 생산의 메카로 명성을 네. 떨쳤습니다. 부산이요. 인건비 때문에 해외로 많이 옮겨갔지만 아직도 그 흔적들 우리 부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요. 정답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여름에 고무신 정말 좋아요. 흰색 고무신은 나비 장식도 있대요. 그렇게 장식된
생긴 것도 보셨어요? 네, 저 너무 신기했어요. 그 꽃신도 종류가 정말 아름다웠고요. 네. 또 이제 곧 봄이 되면요, 나만의 꽃신, 나만의 비단신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을 만들어서 그걸 신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떨지 봄이 되어서 개봉박두 한번 네.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발의 중심지였던 부산의 역사도 돌아보고요. 색다른 체험도 즐길 수 있는 한국 신발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나실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네. 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흰 고무신이 더러우면 돌로 문지르고 그렇게 하고 씻으면 하얗게 되기에 네. 길쭉하니 날씬한 돌 주우러 다니기도 했던 기억도 난다고 9697의 청자. 네. 네. 연탄 집게 불 달구어서 네. 구멍 내어서 표시도 하셨다고요. 아, 본인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고무신은 거의 다 뭐 특별한 무늬가 없으면은 다 이름을 새길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그 볼펜으로 쓰든지. 볼펜으로 안 써질 거예요. 구멍을 내서 표시를 하셨다는. 아, 검정 고무신을 신는 시대인데 네. 볼펜이 이렇게 있었을 제대로 된 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잘 받았습니다. 네, 자 3719의 청자. 네. 아, 초정나들목 조금 금정산 터널 조금 정체고 쭉쭉 달려 해운대로 잘 도착하셨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 정보 전해드립니다. 박 제이캐스터. 네, 오늘 시내도로 위로는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방금 전에도 신선로 남부 면허시험장 사거리 방향으로 49호 광장 우회전 지점에서 승용차 두 대 간의 추돌사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 현재 서행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처리 중인 만큼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영로는 대형고개에서 대형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한두 번에 지나겠고 대남교차로에서 KBS 3거리 가는 길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수로는 망미교차로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속도 떨어져 있고요. 황령대로 문전 사거리에서 황령 터널 쪽으로 황령 나들목 내려서는 차량대고 합류하면서 더딘 이름 살펴집니다. 동서고가도로는 감전 나들목 이전부터 주례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반대 외곽 쪽으로는 소통 괜찮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위로는 대연터널 진입하기 이전부터 강한 터널 가는 길 정체되고 있고 반대 금산 나들목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밀려서 있습니다.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가는 길 신호 두 번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충렬대로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고 동래 롯데백화점에서 내성교차로 방향으로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동래구 중앙대로